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매일 신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040년까지 영남권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남 지역 항공 수요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 영남 지역 5개 공항에 장내 항공 수요의 증가세를 공식 발표한 뒤 신공항 건설 등 장내 항공 수요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 지역 장내 항공 수요는 지난해 1,157만 명에서 오는 2040년까지 2,9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30년까지 증가율은 대구 공항의 경우 5.4%로 영남권에 있는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영남권 공항 이용객의 증가는 지난 2009년 이후 저비용 항공사가 급성장하고 항공요금이 낮아져 운항 편수가 증가하는 등 항공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공항의 입지와 규모, 경제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위해 5개 지자체 간 합의를 거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늘 발표된 영남권 항공 수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실상 남북권 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남 지역 항공 수요 조사 결과가 그동안 영남 지역 5개 시도 주민들이 요구해온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남북권 공이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추진하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에 도출된 항공 수요가 2030년 기준으로 지난 2011년 입지 평가 당시 예측 수요보다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영남 지역에 급증하는 항공 수요 증가율과 신공항 건설에 따른 유발과 전환 수요 반영 등 그동안 지역에서 요구해온 내용을 국토교통부 및 용역 수행 기관이 합리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기부 릴레이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일명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인사들도 속속히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도 당당하게 얼음물 샤워에 동참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민 운동장에서 자신의 모교인 대구 청구고교 축구부 유니폼을 입고 얼음물 샤워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유중일 삼성라이온즈 감독과 박경훈 제주 유나이티드 FC 감독의 지명을 받은 권 시장은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 감사드리고 루게릭병 등 난치병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드리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고 또 한편으로는 루게릭을 포함해서 정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세계 모든 시민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권 시장은 또 루게릭병 퇴치를 위해 100달러를 기부하기로 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정복 인천시장을 다음 주자로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해마다 최소 한 차례 성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1년에 한번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인터넷 성인 인증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 인증을 받도록 제도를 바꾸고 단계적 적용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음원업체 등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합의안을 모색해봤습니다. 여가부는 이용자 불평과 콘텐츠 산업 위축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제도를 변경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1,500억 원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한전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료 과다 수납액이 1,56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과다 수납액은 468억 원으로 산업용보다 93억 원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기료 체납 가구는 59만 가구로 2009년보다 30% 늘었고 체납 금액은 88% 급증했습니다. 한전은 전기료 고지나 수납 과정에서 차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과다하게 받은 전기료는 돌려주는 한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